안녕하세요. EGN Smart Engineering의 정규범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이오드가 포함된 회로의 해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이오드가 두개 정도 사용된 회로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예제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이번 차트는 다이오드의 예제가 되겠는데요. 다이오드가 두개 포함된 회로의 예제가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는 두 개의 다이오드가 각각 순방향 다이오드에서 동작하는지 아니면 역방향 다이오드 영역에서 동작하는지를 결정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판별하기 위해서는 먼저 두 개의 다이오드가 오프라고 가정하고 우리가 풀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에 두 개의 다이오드가 오프라면 어떻게 되죠? 다이오드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이 저항에 걸린 전압이 0이 되기 때문에 다이오드의 애노드 쪽이 부분의 전압은 몇 볼트가 되죠? 이 부분의 전압을 한번 써보죠. 이 부분의 전압은 5볼트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D1의 애노드와 캐소드 사이의 전압 D1을 구해보죠. 애노드 쪽에 5볼트, 캐소드 쪽에 2볼트이기 때문에 VD1은 5 빼기 2, 3볼트가 되겠습니다. 한편 VD2는 어떻게 되죠? VD2는 애노드 쪽 전압이 5V, 캐소드 쪽 전압이 1V이기 때문에 이 사이의 전압은 4V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VD1은 4V가 되겠습니다. 이둘 중에 높은 전압을 가진 다이오드가 턴온되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애노드가 묶여있기 때문이죠. 즉, 애노드와 캐소드 사이의 전압이 더큰 VD2, 즉 D2 다이오드가 순방향 바이어스가 되겠습니다. D2 다이오드가 순방향 바이어스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이상적인 다이오드 경우에는 이게 0V가 되겠죠. 따라서 이 애노드 쪽 전압은 1V가 되겠습니다. 즉, VD1 전압은 어떻게 되죠? 1 빼기 2, 마이너스 1V가 돼서 VD1은 오프 상태, 즉, 리버스 바이어스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D2는 어떻게 되죠? D2는 forward bias region에서 동작하게 됩니다. D1은 어떻게 되죠? Reverse Bias Region에서 동작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두 다이오드의 상태를 판별해 봤습니다. 이와 같은 다이오드 상태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애노드가 묶여 있을 때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애노드가 묶여 있을 때두 다이오드가 오프라고 가정하면 어떻게 되죠? 두 다이오드에 전류가 흐르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애노드 쪽 전압은 5V가 되죠. 따라서 캐소드 전압보다 높게 되겠고 애노드가 묶인 경우에 두 캐소드 중에서 전압이 낮은 경우가 forward bias가 되겠습니다. 즉 D2가 forward bias 영역에서 동작하고 D1이 역방향 bias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우리가 회로를 해석해 보죠. 먼저 다이오드가 아이디얼한 케이스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해 보겠습니다. 다이오드가 아이디얼하다면 순방향 바이어스 영역에서는 전압이 어떻게 되죠? VD 전압은 0V가 되겠습니다. 역방향 바이어스는 오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D2 전압이 0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여기에서 D2 전압이 0 이렇게 붙여보죠. 그러면 V0 전압은 어떻게 되죠? 바로 이렇게 붙었기 때문에 V0 전압은 1V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I0 전압은 어떻게 되죠? 저항의 위쪽은 5V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항의 밑에 쪽은 1V가 연결되어 있죠. 따라서 저항 양단에 걸린 전압은 4V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I0는 저항분의 4V가 되기 때문에 4mA가 흐르게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이오드가 프랙티컬한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이오드가 프랙티컬한 경우에는 forward bias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다이오드에 걸린 전압은 0.7V라고 볼 수가 있겠죠. 리버스 바이어스인 다이오드는 오프되게 되겠습니다.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따라서 D1은 오프이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고 D2는 포워드 바이어스가 되기 때문에 애노드 쪽이 플러스, 캐소드 쪽이 마이너스 전압이 되겠고 이 전압은 0.7V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V0는 어떻게 되죠? V0는 바로 이 다이오드에 걸린 전압에다가 1V를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V0는 어떻게 되죠? 1.7V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I0는 어떻게 되죠? V0가 1.7V가 되겠고, 저항에 걸린 전압은 5 빼기 1.7, 즉 3.3V가 걸리겠습니다. 따라서 I0는 1kV에 3.3V, 3.3mA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다이오드가 순방향이냐 역방향이냐 하는 것을 알면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도 알수 있고 출력 전압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캐소드가 묶여 있는 경우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캐소드가 묶여 있고 이게 저항을 통해서 그라운드와 묶여 있는 경우에 애노드 전압이 큰 쪽이 다이오드가 포워드 바이어스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떤 게 포워드 바이어스가 되죠? 애노드 전압이 높은 D2가 포워드 바이어스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D1은 리버스 바이어스 상태가 되겠죠. 이와 같이 했을 때 아이디얼한 다이오드 케이스에 대해서 회로를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D2가 어떻게 되죠? VD2 전압은 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출력 전압은 어떻게 되죠? 다이오드 D2가 3V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V0 전압은 당연히 3V가 되겠죠. 그렇다면 저항에 걸린 전압도 3V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1kV에 3V, 3mA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한번 우리가 프랙티컬한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이오드 D2는 포워드 바이어스라고 했죠. 포워드 바이어스에 걸린 전압은 0.7V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다이오드 D2의 애노드 쪽에 플러스를 했을 때 0.7V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V0 전압은 어떻게 되죠? 바로 마이너스 0.7 플러스 3V가 되겠죠. 따라서 V0는 어떻게 되죠? 여기다 한번 써보죠. V0는 바로 마이너스 0.7 플러스 3, 즉 2.3V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I0는 어떻게 되죠? 저항에 걸린 전압이 바로 2.3V가 되기 때문에 저항이 1kΩ이 되기 때문에 2.3mA가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두 개의 다이오드가 연결된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